여기에 있는 비석은 충정공 민형완 그 선생이 여기서 이제 그 자결을 했습니다. 그 사실은 이 민영환 공은 왕비의 그 친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선 황조의 그 마지막이 어떤 그 비극이 됐던 것은 이러한 외척들의 어떤 그 너무나 그 과중된 파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, 그래도 이 양반은 양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자설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장소가 보시면 중심이 있는 데 아닙니까? 여기가 제일 북촌에서는 어떤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가 또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뭐 그것은 뭐 이쪽 저쪽의 어떤 그런 그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정을 들 수는 없습니다. 뭐 돌아가신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,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마 이분이 그런 상징적인 거 중심이고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.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